먹을 때는데 성교육도 강하시더라고요. 시간을 보내야 하니까 한 거야. 아니요. 승부욕이 뭐 나쁜 거예요? 승부욕이 있다는 게 좋아. 그래, 승부욕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잖아. 아, 근데 맨날 승부를 내다 목을 걸고 살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런 편하게 살고 싶어. 편하게 살고 싶어. 맞아. 탑10에 들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상 타야 되고. 최고 인기 가수상을 수상한 새벽비의 혜은이 양. 77년도 가장 인기가 있는 가수로 뽑혔는데요. 짧은 기간에 당신은 모르실 거야. 당신만을 사랑해. 연속곡 기제가 당신을 비롯한 당신 시리즈에 이어서 진짜 진짜 좋아해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내놓았습니다.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 엄마. 엄마, 네. 엄마 여기 오셨습니까? 아니요. 안 오셨어. 엄마 그럼 테레비 보여줄 게 있을 텐데 엄마랑 크게 한번 부르세요. 엄마. 엄마, 네. 그러니까 그런 압박감은 굉장히 컸을 것도 같지. 아우,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맨날 그랬지. 그래서 기획사에 들어가는 것도 싫어지는. 거기에 움직여야 되니까 그 스케줄에. 스케줄에. 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내가 호텔 연회장에서 그걸 하는 거야. 근데 11시에 소리도 잘 안 나올 뿐더러 그런 행사에 노래를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네. 근데 그때 돈을 엄청 받았어.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돈을 머리에다가 새기면서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 혜은이가 생각하는 노래하고 싶은 무대는 어떤 무대요? 그냥 공연장에서 콘서트죠. 아, 그게 제일? 네. 그게 제일 관객들하고 소통도 되고 보러 오시는 분들도 즐거움을 느끼고. 나 언니 콘서트 때 느꼈어. 막 혜은이 언니 눈빛이 그렇게 빛나는 거 언니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 그때 콘서트 때는 눈빛이 확실히 달라지더라고. 언니가 그 현장감 이런 거를. 당신만을 사랑해. 당신만을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고 좋고 내가 살아있다는 거를 느끼고. 그래서 전에 이제 저의 꿈은 내가 돈을 벌어서 공연장을 하나 크게 지어서 또 후배들도 무대 쓸 수 있고 뭐 이런 식의 꿈을 그리다가 물거품이 됐지만 또 잘 되면 앞으로 10년 내에 내가 그거 못 지으라는 법도 없지. 그럼 언니 당연히. 근데 무슨 일이든지 스트레스 없이 즐겁게 하는 게 최고인데, 그치? 예. 언니도 그렇지 않아요? 큰 언니도. 연기하실 때 제일 연기할 때가 제일 재밌었고. 너무너무 좋아서 했지. 너무너무 좋아서 아주 전심전력으로 했지.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아들 그 후에 좀 달라진 것 같아. 그냥 내가 하면 즐거울 때까지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좋아하던 드라마의 연기자 생활을 이런 어떤 최선을 다 안 하려고 하고 그게 부담스러워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저가 되면은 하나만 정말 드라마틱한 그 드라마에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주 올인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면 하고 싶다.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 정말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올인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자신이 없어.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스트레스 받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아, 내가 옛날만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해낼 수 없어. 근데 뭐 지금 고모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그 다 완수하신 것 같아. 임무 완수 다 하셔서 이제는 그럴 권리 있으시죠. 작품 1년에 그치. 하나.